작년에 처음으로 연출을 맡게 돼서 저도 지난 시즌들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2017년의 고등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가, 고등학교가 어떻게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대본들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는 지금 우리 학교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약간 변하고 있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지상 과제가 있는데 예전에 성적 위주로 가던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가는 걸로 꾀하고 있는 정책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또 아쉽게도 아직 혼란기인 속에서 이렇게 생활기록부 전형이라든지 그런 특기자 전형 이런 다양한 길이 있는데 차라리 그 시험 성적으로만 가던 시절이 나았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그런 현실에서의 어떤 학교의 문제 그리고 당연히 또 젊은 청소년들이 모여 있으니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서로 간의 갈등이나 오해 이런 아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문제와 또 2017년의 교육 문제를 좀 같이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학폭위 같은 것들이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그게 사회에서의 재판처럼 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학교와 교육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도 하고 그런 생활 속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려고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이런 그런 능력은 없고 실제로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 다양한 계층의 가족들이 이런 학교 교육이라는 시스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담아내려고 했습니다.